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유영아의 뉴스 커멘터리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에다 독감에다가 두 가지가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쌀쌀한 날씨에 좀 외투 두둑하게 입고 나가시고요. 그리고 무리하지 마시고 물도 많이 드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요. 네. 연휴 동안에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 동안에 역시 우리 한국의 정치와 사회는 계속해서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게요, 이 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러시아, 오늘 해외 외신들은 일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격화 문제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또 젤렌스키, 또 유럽의 EU 모두가 다 러시아와 양측을 다 비난하고 맹공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격화되는 양상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대목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쪽에 동북아시아의 눈을 돌려도 여전히 아주 무섭습니다. 북한과 또 한국, 미국, 일본의 이 격화, 또 핵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또 북한의 김정은이 적과는 절대 대화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도 아주 대립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국회에서 이 한미일 공동연합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가 강하게 터져나왔습니다. 그 인물은 민주당의 당대표인 이재명이죠.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는 징검다리, 독도에서 한미일 일본의 자위대와 함께 해상훈련을 한 문제, 이 문제를 갖고서 이재명 당대표, 이 현 윤석열 정권이 친일 국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후보 시절에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한반도가 북중러, 한미일 이런 삼각동맹 간의 화약고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은 북한을 도와주는 거다, 왜 이러느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코멘트 뉴스에서는 간단하게 일본 자위대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일본 자위대, 여러분들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떻게 해서 자위대가 탄생했느냐, 이 역사가 있고 그 흐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자위대는 일본의 헌법이죠. 헌법에서는 분명히 존재가 부인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베가 그렇게 헌법을 고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엄연히 국가폭력을 행사하는 실체로 지금 부상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군대는 막강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전력은 세계 군사대국으로 가는 일본의 지름길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패망한 이후에 바로 미국의 메가다 장군이 일본을 점령하면서 다시는 일본이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래서 헌법 구조에 일본 전쟁 포기 조항을 넣습니다. 일본에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무력에 관한 위협과 전쟁을 영원히 포기시키고, 일본은 육군, 해군, 공군이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해상자위대, 육상자위대, 해상자위대 이렇게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교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본 헌법 제9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아베가 그렇게 바꾸려고 그랬죠. 아직도 이거 기시다 총리도 이걸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이 동북아시아에 대한 부분의 비용 문제라든가 그리고 자기네들의 블록을 형성하기 위해서 일본을 다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여기에 너무나 잘했다, 그리고 해상 전력이라든가 자기네들이 국방 전력을 증강시켜 왔습니다. 그때 이제 국가 경찰 예비대 보안대 설치를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54년에 보안대를 자위대로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군사력의 목적을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한다. 그러나 자위대는 전수 방위 원칙이라고 해서 선제 공격을 하지 않고 일본 영토 내에서만 군사 행동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 일본의 평화헌법에는 배치되는 것이죠. 항상 이 문제는 일본 국내에서 논란이 되어왔고요. 전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비난과 비판의 초점이 됐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소 콜드월 냉전이 격화되면서 다시 미일 동맹 이 구도 속에서 일본에 자위대는 전력이 증강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위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미국과 일본은 한 몸이 돼서 실제로 자위대를 전력을 증강시켰다는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자위대 역사에서 알 수 있는데요. 이 자위대의 전력은 국가 군대 이상 수준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일본 자위대는 드디어 1992년도에는 해외에 자신들의 군대를 파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캄보디아의 1200명, 또 모잠비크, 루안다, 골란고원에 파견시켰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로 이 고조된 한반도 위기,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긴장이 되면서 일본의 역할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를 포함한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 간의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들었을 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실제로. 2007년에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합니다. 그리고 아베 내각, 드디어 등장한 아베 내각은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미일 중국의 해양 진출에 대응하는 구체적 협력 사항을 합의합니다. 여러분, 마치 구한말, 그리고 1950년에 한국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뭐 그런 상황과 뭐 동일하진 않지만 비근한 상황으로 막 치닫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란 존재가 부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방군으로 명칭을 변경 시도했고 개헌안을 아베 내각이 발의했지만 이건 좌절됐죠. 올해 들어와서 일본 해상자위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최대 규모의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자위훈련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규군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바로 독도 인근 150km 해상에서 한국, 미군, 일본 우길길 달구서 일본 해상 자위대입니다. 바로 거기서 훈련을, 군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 자위대가 이 해상훈련에 참여했다는 얘기를 발표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야당 의원이 이걸 발견하고 페북에 올리면서 이것이 지금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느끼십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이 가시화되고 있다. 마치 1896년에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을 때 경복궁을 침략하면서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청나라하고 청일전쟁을 벌이고 그러면서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고 그 이후에 대륙으로 진출했던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자, 뭐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다만은 일본은 항상 그러한 근성을 갖고 있고 자신들의 국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우리 한반도를 발판으로, 제물로 삼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희생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과 사실, 지금도 결코 이 사실이 사라지지 않고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과거에만 전쟁이 발생하고 지금 발생 안 한다? 천만의 말씀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 월요일 아침 충분히 여러분들 연휴 즐기셨을 텐데요. 저는 워낙 엄중한 상황이라서 제가 코멘트 뉴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프로그램 제가 말씀드린 잠시 후에 여러분 기대하시는 이원주 전 의원께서 저희 스튜디오에 도착하고 계십니다. 도착하셨습니다. 이원주 전 의원 모시고 최근에 본인의 상황, 또 정치 상황, 그리고 윤석열 정부를 보는 이원주 전 의원의 시각, 그리고 현재의 정치와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와 사회를 바라보는 이원주 전 의원의 시각을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여러 개입니다. 여러분들 김주대 시인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레디컬하게 자기 있는 바를 표현한 우리 김주대의 문학작품도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구본기의 생활경제, 여러분 항상 기대하시는 코너죠. 구본기의 생활경제에서는 임금체불 문제를 중심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은종 대표께서 책을 내셨습니다. 이 책인데요. 커넥션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의 책을 우리가 한번 4부 순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소리의 유영원 논설위원도 함께 출연해서 이 책을 내게 된 배경과 동기는 어떤 것인지, 이 책 내용에는 어떤 내용이 실려 있는지 여러 시청자분께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잠시 저희 브릿지 유리치 보고 이원주 전 의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 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